뉴욕 증시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그래도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꽤나 양호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연설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워낙 관련해서 연말까지 달러원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월가 반응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지난 1999년 71%에서 지난 2020년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60%를 하회하고 또 올 초에는 59%까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러 인덱스는 1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던 2022년 당시 115 부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달러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에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선택지들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브칼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달러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보다 더 괜찮은 종목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글로벌 자본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핵심 동력 역할을 해줬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 자본은 재배치된다는 것이고 예상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달러 약세 시도가 실패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시장 주도주들이 강한 실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동력이 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해당 리서치 센터는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달러 약세가 수출이 많은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주식시장은 상승해 달러 강세 이꼴 미국 증시 강세라는 역사적 상관관계도 깨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 유입되는 경우가 언급됐는데요. 기브칼 리서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핵심이고 이 경우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가 연간 5% 하락할 시 엔비디아 같은 고평가 주식 말고 더 나은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도 미국의 달러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인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현재는 위 시나리오 중 두 번째에 가까우나 향후 달러 약세가 보다 지속된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도 챙겨봐야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꼭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유가도 한번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이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국제 유가 또 오르더니 밤사이에는 또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월가의 전망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아프리카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리비아의 생산 중단 소식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로 중동발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태인데요. 공급 부족 우려에 급등세를 보인 지 하루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날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의 생산 중단 이슈가 국제유가에 단기적 영향이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체적인 생산 예상량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리비아가 오는 9월에는 하루 배럴당 60만 배럴 그리고 10월에는 20만 배럴까지 크게 줄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도입 이후 중국 내 원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점, 또 미국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넘어선 점도 국제유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전망치도 기존보다 5달러 내린 배럴당 70달러에서 85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으니요. 2025년 글로벌 기준치의 경우도 배럴당 82달러에서 77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이 있지만 계속해서 수요 측면에서도 되살아날 조짐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서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 전망치 주당 순익 EPS는 $0.644 정도, 또 매출액은 286억 8천만 달러입니다. 전분기 매출액이 260억 달러니 역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늘 전망치보다 기대치는 높았고 엔비디아는 계속 이것도 뛰어넘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벌써 6분기째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이번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기대치 이상으로 나올 것인가, 또 블랙웰 출시 지연과 관련해 시장의 분석대로 영향이 크지 않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부문에 대한 투자만큼의 성과가 나왔는지 이 세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 장마감 이후 세일즈포스닷컴과 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HP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특히 지난 글로벌 IT 대란으로 위기를 맞았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번 악재로 인한 실적에 타격이 얼만큼 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비둘기파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지켜볼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